지난해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에서 혼자 밤샘 근무를 하던 김용균 씨가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 김용균 추모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서거 일주기를 맞아 오는 10일까지를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동료 없이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 8개월 뒤 특조위 조사 후 방호울이 없는 작업 환경과 안전을 소홀히 하는 원청하청 구조가 원인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정부는 긴급 조치를 발표하고 특조위는 외주화 철회 등 22개의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고 김용균 추모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김용균 씨가 작업하다 숨진 지 1년이 다 됐지만 산업 현장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하고 자본이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러한 약속된 것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령 또한 이들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조선하청 노동자가 제외되고 보호대상으로 적용받는 범위가 작다며 김용균이 없는 김용균법이라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인 1조 근무체계, 석탄화력발전소의 진상조사, 삭감 없는 노무비 지급 등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용균 씨 사망사고 책임자 처벌과 외주화 금지,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했습니다. 외주화를 금지하고 정규직으로서 차별 없이 일터에서 설수 있어야 노동자들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추모위는 일주기가 되는 10일까지를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라는 주제로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추모 주간인 오는 10일까지 문화제와 토론회, 촛불 집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